자, 그 로그인까지 다 되시면 네, 뭐 웰컴 투 소파스 유팀이라 나와 있는데 네, 여기 저희가 지금 소파스라고 하는 그 회사 UTM 제품을 지금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VM에서 설치해서 써도 되고 아니면은 뭐 얘네들도 별도 하드웨어도 팔긴 팔거든요. 네. 자, 지금 컨티뉴 되어 있습니다. 네. 밑에 넥스트 버튼 있죠? 네. 클릭. 자, 라이센스 당연히 없죠? 네. 그래서 저희는 30일 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넥스트. 자, 랜 인터널 랜 네트워크 세팅. 아까 설치할 때다 세팅했었죠? 20.100번 마스크 24. 자, 넥스트. 아, 여기 보면은 Enable DHCP 서버 온 인터널 인터페이스가 나와 있잖아요. 만약 이걸 체크하면은 얘가 DHCP 서버도 해줘요. 네. 저희는 넘어갈게요. Next. 자, Internet of Link Setting 왼이죠? 네. 지금 하면 되겠죠? ETH 0번. 네, Standard Ethernet Interface. Static. 자, IP는 몇 번이냐면은 네, 192.168.2.100번. 2100번입니다. 192.168.2100번. 자,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192.168.2.254. VM이요, NAT 게이트를 지정한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DNS 168.126.63.1번으로 네,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IP, 마스크, 게이트웨이, DNS 서버 IP 오타 없죠? 네, 잘 확인하시고, 넥스트. 자, 여기 보시면은, 셋업 위저드라고 계속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기본 세팅 다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얼로드 서비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만약에 UTM 밑에 DMZ가 있거나, 또는 외부, 네트워크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서버가 있다면 그 체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웹 서버가 있더라, FTP가 있더라, 터미널 서비스도 가능하게 하겠다, 이메일, DNS, 핑 세팅, UTM 리스폰드 투 핑, 그다음 UTM 포워드 핑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 체크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들어가서 이제 다 별도로 뺄 수도 있거든요. 여기 다 체크를 다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설정은 UTM을 통과해도, 내부로 통과해도 되는 애들 선택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안에 그 외부 사용자에게 제공할 웹 서버, FTP, 이메일, 그다음에 뭐 DNS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외부에서 담당자가 뭐 내부로 텔넷과 SSH 접속이 필요하다면 이거 다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UTM으로부터 핑, 응답, 그다음에 핑 통과가 되겠죠? 그래서 다 체크하고, 넥스트.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IPS랑, 그 다음에 뭐 본넷 디텍션 엔지니어 나와 있는데, 자, 요것도 다 체크할게요. 나중에 여기가 살 수도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메뉴. 자, 넥스트. 자, 이거는 뭐냐면은 내부 사이트에서 외부로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차단시켜주는 그 불법 사이트 같은 거 있죠. 그거 하는 건데, 일단 스캔 사이트 포 바이러스라고 나와 있죠. 이거 체크해 주시고, 커뮤니티, 뭐, 에듀케이션, 뭐, 이런 것들은 굳이 차단할 필요는 없겠죠. 예, 근데 이제 크리미널, 드랍, 엔터테인먼트, 익스트림, 뭐, 파이낸스니까 뭐, 금융, 뭐, 주식 투자 이런 거가 되겠지. 게임,
IT는 냅두고 인포메이션 앤드 커뮤니케이션, 잡서치, 라이프스타일. 근데 결국 이거 다 체크하면은 뭐 회사 와서 일만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근데 저희는 웹폰 다 체크할까요, 그냥? 다 체크하고 다 그냥 체크하죠. 네, 됐으면 넥스트. 자, 이메일 관련 보안 서비스입니다. 네, 이것도 다 체크할게요. 자, 이메일 서버 어드레스 172.20. 아니죠? 192.168.20.2대 메일 서버 IP 192.168.20.200번. 그다음 플러스 버튼 눌러서 메일 도메인 우리 테스트닷컴 그다음 어플라이 버튼 눌러주시고 네, 됐으면은 넥스트. 네, 그럼 여태까지 저희가 선택했거나 입력했던 내용들 확인할 수가 있죠. 라이센스는 당연히 없고, DHCP 서버는 안 하고, 그 나머지는 다 체크가 돼 있다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피니시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시스코 장비를 SDM으로 접속하면 처음에 나오는 화면 있죠. 그런 것들을 대시보드라고 합니다. 예, 그 전체적인 시스템 정보 확인과 시스템 리소스 정보들 현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어디를 일단 가시냐면요, 왼쪽 메뉴에 매니지먼트에 웹 어드민 세팅이라고 있죠. 자, 그거 이제 클릭 한번 해봅니다. 네, 그웹 어드민 랭귀지 보면은 현재 영어로 되어 있는데 코리안이라고 있죠. 네, 코리안으로 선택해 주시고 어플라이. 네. 그러면 한글로 일단 나오고요. 어드민 시스코 한 다음에 로그인. 자, 시스코 아니죠. 이놈은 시스코. 어드민 TOR. 네, 그럼 메뉴란 전체 정보들이 다 어때요? 네, 한글로 다 나오죠? 자, 그러면은 개념만 알고 있으면 작업하기 어떻습니까? 편하겠죠. 뭐 영어도 아니고 대부분 영어 때문에 두려워하시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고. 네. 근데 한글로 나오기 때문에 개념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몇 번만 연습하시면 할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일단 여기 한글까지 변경해 주시고요. 네. 자, 대시보드 한번 살펴보세요. 네, 호스트네임, 라이센스는 당연히 없고, 기본 기능, 기본 기능 이제 이런 것만 되는 거. 돈 내고 쓰면 더 많이 지원 되겠지 뭐. 네. 버전 정보, 리소스, 현황, 오늘의 위협 상태 이런 거다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인터페이스 정보 확인 바로 나오죠? 네, 다 나오고, 뭐 지능형 위협 방어. 현재 시스템 인증 나와 있고요. 대시보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각각 메뉴 보고 사용하면 되겠죠.